자, 다음은 헌정위 정대철 회장님께서 추모의 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대철 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추모의 글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낙여의 팜플렛에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옥해유진단 선생을 존경하고 흠모합니다. 네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이유, 조국 광복을 위해서 항일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919년 3월 1일 경성고법 2학년 학생 시대에 학교에다 벽보 대한독립만세를 써붙이고 이것도 감히 차지 않아서 그 다음날 다시 조선민족 대동단결이라는 것을 또 써서 붙이다가 일본 교장한테 들켜서 자퇴를 강요받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자퇴하여 보성고등학교로 올라갈 수 없었던 그런 뜻이 깊은 젊은 분이었습니다. 진산 선생은 와세다 대학을 들어가셔서 유학가서도 학생단체였던 독서회를 만들어서 신흥과학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근본 그 원칙을 확고하게 연구를 하셨고 두 번째는 항일운동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부정선인 회다에서의 조센진으로 낙인이 찍혀서 내란죄로 입건이 되셔서 고문과 수사를 당하는 그런 막 당시로서는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만은 이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세다도 중퇴하고 고국으로 돌아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들어와서도 창씨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이 반대했던 것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방에 대해서는 반민특위의 위원이 되셔서 친일 분자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한국 사회에서 제거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셨고 이것 때문에 친일 분자들의 암살 표적의 대상이 됐다는 것들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두째로 진산 선생, 옥해 선생을 존경하는 이유는 농민운동과 청년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식을 고취해서 계몽운동을 하시고 또 한편 이 나라의 공산주의가 발을 못 붙이게 공산주의를 타도하는 데 앞장서서 우리 김두환 선생과 같이 했던 것을 저희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쌍엽 농민회라는 것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거기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농민과 농촌을 계몽하기 위해서는 책을 써야 된다. 그래서 농민독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집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흥국사라는 청년 조직을 만들어서서 또 대한 혁신청년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위원장으로 초대됐습니다. 이 혁신 청년운동은 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준동을 좀 막고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옥해 선생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이유는 그는 이 나라의 대의민주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대화, 타협, 조종의 정치를 신념화하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데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왜냐고요? 이 나라의 민주정당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 타협, 조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한쪽에서 완전 승리, 한쪽에서 완전 패배보다는 이게 서로 공존, 공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정치의 본질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 속에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주장을 했습니다. 강경파들은 쿠데타 세력을 빨리 척파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경하게 투쟁한다. 어느 정도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께서는 옥해 선생께서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까 우리 이규 의원도 했지 비분관계에서 투쟁 일변도로 한다는 것은 비효과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번째로 옥해 선생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이유는 그의 따뜻한 인간미와
성불한 생활입니다. 아까 이기원적으로 했습니다만은 만석군의 호의호식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동지들한테 돕는 것을 하나의 소명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었는데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동지들한테 베푸는 것이 나의 삶의 보람이라고 느낀다고까지 주장하신 것을 저는 잘 기억합니다. 당원 동지가 찾아와서 생활이 좀 비바다하니까 사모님 폐물 한 덩어리 집어서 주신 것도 알려진 얘기고요. 또 당원 부인이 맹장 수술하는데 돈이 없다 하니까 안방에 있는 텔레비전 갖고 가서 팔아서 하라고 주셨다는 얘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저 정치 시작할 때 같이 했던 저 조병옥 박사 아드님인 조윤영 형한테 들었습니다만은 유석 조병옥 박사가 돌아가시고 노효사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매달 생활비를 보내셨다는 것이 우리 옥계 선생이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1970년 어느 날 제가 제 선친 정일영 아버지를 찾아뵈려고 어떤 다방에 들어갔습니다. 다방에 들어가니까 진선 선생 저희 진선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옥계 선생이라는 말을 그 후에 했었고요. 앉아 계시더니 전부 예, 인사드리니까 여기 좀 앉아 차 한잔해.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나이도 같고 친구야. 둘이 경쟁은 하지만 둘이 존경하고 둘이 다 위하는 일이야. 아까 유한열 의원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세 분 유진산, 정일영, 이재영 있습니다만은 뭐 내가 누구를 하면 이재영 선생은 그 정치하는 사람이나 장사꾼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정치 구파심파지만 서로 그렇게 정리를 나누면서 서로 다르지만 다른 속에서 서로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마지막 말에 씨 웃으시면서 그런 아이가 알고 있어 정군 당나귀는 버드나무에 매놔야 되는 거야. 당나귀는 정일이 우리 아버지고 버드나무 진산 선생입니다. 그러면서 씨 웃으면서 지갑을 꺼내서 용돈을 크게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케이 유진산 선생님 그립습니다. 흠모합니다. 유진산 아저씨 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대철 회장님의 진심 어린 오케이 유진산 선생을 존경하시는 그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추모의 글 잘 들었습니다.